Hello World. 오늘도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긴 프라이인데요. 다른 생물 표본들이랑 같이 있던 이거는 뭘까요? 제니 하니버입니다. 이름의 기원은 불어인데요. 안트웨르펜의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16세기 중반에 안트웨르펜 항구에서 팔던 신기한 기념품 중 하나인데 이건 사실 마른 가오리입니다. 눈이 있는 구멍은 원래 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간단한 조작을 살짝 해서 미라화시키면 제니 하니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 집에 몇 년은 있었던 건데요. 어디에 쓰는 도구인지는 모르겠대요. 이게 뭘까요? 1800년대 양봉에 쓰이던 도구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베이에서 37.95달러에 판매된 기록이 있었고요. 양봉에 쓰이는 틀, 장, 그걸 떼어내고 옮기는데 사용되던 도구입니다. 링크 남겨둘게요. 어떤 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기기인데요. 이게 뭘까요? 디 인테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입니다. 지금은 지토라는 회사가 에이션이라는 회사였을 때가 있는데 그때 피부 전기저항을 측정해서 알레르기나 피부병을 검사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옥장판이랑 비슷한 유사과학의 일종입니다. 묘지에 있던 이거는 뭘까요? 베이커스 메모리얼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서 베이커스는 제빵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겨울 동안 땅이 얼어있어서 매장이 힘든 경우에 시체를 보관하는 안치소였다.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저 열쇠는 뭘까요? 열쇠 자체는 에드워즈 시그런링사의 SDTRK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덕트의 화재감지기 스위치 열쇠일 거예요.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걸 줬대요. 이게 뭘까요? 치약자개입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인데요. 전봇대에 달려있는 건 뭘까요? 폭탄처리반을 불러야 되는 건 아닐까요? 통행량 계측기입니다.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해서 통행량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십수년째 가지고 있는 돌이에요. 아직도 뭔지 모른다는데 이게 뭘까요? 다이애나 린 톰슨의 예술작품입니다. 2005년경부터 조약돌을 주워다가 각인을 새기고 전시를 했었는데요. 전시가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놨다고 해요. 바마하의 해변에서 커다란 쇠공을 찾았는데요. 러시아어로 모라고모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2018년 생산된 티타늄 하이드라진 로켓 연료함입니다. 구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볍고 내부 압력에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옛날 만화 캐릭터들이 목에 하고 있는 이거는 뭘까요? 옛날 캐릭터 디자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목이랑 몸통을 분리해서 움직이는 쌀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요기베어라는 캐릭터는 목에 이런 걸 두르고 있습니다. 애플맵에서 찾은 건데요. 이건 뭘까요? 스파이더 크레인입니다. 스노보드를 중고로 샀는데 가방에 이런 게 들어있었대요. 이게 뭘까요? 대마초 태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자세한 건 딱히 알 필요 없겠죠. 차 문에 이런 게 꽂혀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가위로 만든 차량 절도용 도구입니다. 가위 손잡이가 빠져서 도둑이 도망간 것 같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는데 헬멧에 뭘 붙이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게 뭘까요? 야전 응급키트입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됐다고 해요. 이사를 온 후로 빨간색,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린다는 이게 뭘까요? DSC 알람 스테이터스 모듈입니다. 보안을 위한 제품이에요. 1800년대 주택을 수리 중에 발견한 건데요. 이건 뭔가 무섭죠? 이게 뭘까요? 계란 반숙을 먹을 때 껍질을 깨는 도구예요. 1950년경에 지어진 집인데요. 왼쪽에는 옷장이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문,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데 이게 뭘까요? 카드 테이블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집이 지어질 때 브릿지 같은 카드 게임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집집마다 이런 장소가 하나씩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 대학교에서 발견된 숫자판인데요. 이건 뭘까요? 마방진입니다. 각 행의 합이 34, 각 열의 합이 34, 대각선도 합하면 34, 다 34인 마방진입니다. 바닷가에서 찾은 건데요. 약간 미역 냄새가 나는데 이건 뭘까요? 코디움 브루사입니다. 해조류예요. 오하이오주 쓰레기 더미에 있던 건데요. 이거는 뭘까요? 수어의 이빨입니다. 아마 주변에 호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실 코트 행거인데요. 행거가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자살 방지용 행거입니다. 여기는 뉴욕인데요. 이 차는 뭐죠? 2016년부터 돌아다니던 차인데요. 증언에 따르면 차량 주인은 힙스터래요. 처음에는 앞쪽에 유리창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상단에 카메라인지 전망경인지 저걸 달아서 유리창도 없애버렸어요. 큐에 흰 공이 아예 달려있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브런스윅에서 만드는 주니어 연습용 큐대입니다. 숲에 있던 건데요. 이건 뭘까요?
증기 보일러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벌목 회사는 증기력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회사들이 철수를 할 때 장비를 회수 안 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간 거예요. 큰 삼촌에서 찾은 회로 기판이에요. 이건 뭘까요? ML747M 아날로그 회로의 일종인데요. 날짜 코드를 보면 1973년이고 로고는 버러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유니시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이게 왜 액자에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디자인한 회로가 아닐까요? 구글 지도로 본 우즈베키스탄인데 주변에는 도시도 없고 길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즈벡 국경수비대 전초기지입니다. 저 길은 타이어 자국이고 순찰 경로예요. 매사추세츠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오래된 물방아용 저수지 잔해입니다. 근처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재분소였대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카페트 스트레처입니다.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카페트 설치를 위해서 사용된 거고요. 이 물건은 특허 정보가 있으니까 아래에 링크 한번 남겨드릴게요. 화장실에서 찾은 건데요. 음수대 같이 생겼는데 이건 뭘까요? 잿떨입니다. 예전에는 실내 흡연이 아주 자유로웠죠. 버튼을 누르면 재가 떨어져서 아래에 모이게 됩니다. 히드로 공항에 서 있는 저 비행기 너무 낡은 거 아닐까요? 쟤는 뭐죠? 소방훈련을 위한 비행기 모형입니다. 마트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건데요. 이 조그만한 인형은 뭘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